자, 두 번째 레슨 시작합니다. 레슨 2. teacher. 그 다음에, lounge는 뭐예요? lounge. 너무 쉽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bridge. 이거는 chair, large, chicken, chip, juice, juice, Dutch, language, chips, orange, cheese, cheese, dangerous 하면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두 가지 발음의 구분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긴가민가 할게 아니죠?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네. 18-4 끝났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Fill the gaps with words from exercise 18.4라고 했어요. 이렇게 단어들은 없잖아요.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 빈칸에 맞추라는 얘기죠. 자, 1번 봅시다. Something to drink. Orange. Orange. 뭐예요? Juice. Something to eat from Europe country. 유럽에서 나온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 근데 너무 방대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되죠?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죠? 그래요. Dutch cheese. 네덜란드산 치즈라고 하면 되겠죠. 더치랑 도이치랑 다르죠? 자, 3번. 이게 뭐야? 그냥 이게 뭐야? 아, 이게 3번이란 얘기인가요? 사진, 그림이 이렇게 소심하게 나오네요. 3번 아니면 6번에 관한 얘기네요. 딴 거는 그림이 없고요. 자, 할게 없어요. cheap chair라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싸구려 의자? 플라스틱 chair라고 할 텐데 뭐 다른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cheap chair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상황에서는 someone who teach English or Chinese a language teacher. language teacher라고 되겠죠? 5번, a hot meal. 따뜻한 거. chicken and chips. 저번에 얘기했었죠. chips는 감자 튀김을 얘기한다고요. 영국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질소 과자라고 하는, 그 과자, 얇은 거, 그거는 그 미국식 발음의 칩스라는 거죠. 미국식 발음이라기보다 그냥 미국식 표현이에요. 영국에서 칩스를 얘기할 때는 감자 튀김을 얘기하죠. 그게 몰랐는데, 전 있잖아요. 전 부치는 거. 새우 튀김과 새우 전. 다르죠? 새우 전은 뭐예요? 계란물 입히고 해서 뭐죠?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듯이 약간 기름 넣고 그냥 굽는 거죠, 앞뒤로. 굽는 행위죠, 굽는 행위. 그리고 새우 튀김은 뭐야? deep fry죠,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기름에 퐁당 넣었다 빼는 거죠, 튀김. 근데 그 전라도나 충청도는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서는 전을 튀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을 튀김이라고 하고, 지짐은 부침개. 부침개를 지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렸었어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렸었어요. 새우 튀김이라고 그래서 나는 새우 튀김인 줄 알았어요. 그 뭐죠? 일식집에서 파는 그 새우 튀김. 네, 새우 튀김이 아니라 새우 전이었어. 부추 전이 아니라 부추 지짐이었어. 말의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부추라고도 하지 않죠. 경상도에서는 전구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뭐 하다 말았지? 핫밀 하다 말았죠? 칩스 때문에 그랬어요.
자, 6번 봅니다. 6번은 뭘까요? 아까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6번 그림은 A Dangerous Bridge. 위험한 bridge. 그죠? 다 떠내려갈 것처럼 보여요. 7번은 뭐죠? A big room to sit and relax in. 그건 뭐라 그러죠? A large lounge. A large lounge. 라운지 뮤직이라는 게 있죠?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 여유로운 라운지 뮤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텔 라운지에서 틀어주는, 호텔 라운지에서 들리는 그런 음악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라운지는 그, 체크인 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체크인 공간에서는 조금 뒤 떨어져서, 커피나 차 같은 걸 파는 그 넓은 공간. 커피를 만드는 공간은 저쪽 코너의 작은 공간이고, 실제로 사람들은 넓은 공간에 띄엄띄엄 앉아서, 편안한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곳. 그리고, 뭐, 가끔, 라이브 뮤직. 진짜 피아노를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라운지를 얘기하죠. 그게 라운지예요. 거실이라고 하겠네요.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는 거실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8.6.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Watch, wash, shoe, choose, watch, watch, coach, coat.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발음을 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하고 B40까지 들읍시다. 아쉬워요. B40 들어볼까요? B40 1. Orange juice. 2. Dutch cheese. 3. A cheap chair. 4. A language teacher. 5. Chicken and chips. 6. A dangerous bridge. 7. A large lounge. 발음 잘 들었죠? 자, 18.6 이제 들어봅시다. B41입니다. 구분하는지 한번 봐요. B41 1. Watch. 2. Choose. 3. Watts. 4. Coats. 자, 뭐가 들렸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B41 1. Watch. Watch. 2. Choose. Choose. 3. Watts. Watts. 4. Coats. Coats. 잘했습니다. 18.6 끝났고 19 갑시다. 그래요. 첩첩산중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해볼 수 있어. 자, when you say 둘 다 맞아요. 지금 발음이 두 개가 나왔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공기가 어디로 나오죠? 코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입은 완전히 닫혀 있어요. 코로만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진동은 없어요. 혀는 내려와 있어요. 자, N을 가면 어떻게 되죠? 혀가 위를 차고 있어요. 꾹. 이게 그냥 다 닫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혀의 힘이, 프레셔가 여기로 올라오는 중이에요. 땡겨서 푸쉬하는 중이에요. 사실 푸쉬 안 해도 소리는 나.
사실 푸쉬 안 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긴 하겠네요. 푸쉬하는 걸로 하지 맙시다. 자, 닫고 있습니다. 닫 아니야. 이게 뭐야? 다 있습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다음에 이게 궁금하죠? 맞아요. 나도 이게 궁금해요. 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봐야죠. 이 아니라 혀예요. 혀. 혀가 문제예요. 혀의 앞쪽이 윗니, 윗니의 앞쪽에 윗니의 바로 뒤에서 닿는 것과 여기는 여기 닿지 않아요. 이거 이빨이에요. 이빨 옆에서 보는 앞니. 뒤로 가서 닿아요. 다 똑같이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다르게 들리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42A 들어봅시다. 42A. B. Me. More. Lemon. Swim. Film. Some. Sometimes. Summer, comb, autumn. B, 42, C, 1. Sometimes in summer. 2. More for you, most for me. 3. In the middle of the film. 엄청 짧았죠? M 발음이 그렇게 오래 길게 갈 게 없어요. 미. 미. 그거예요. 미. 그러면 N 발음은 뭐겠어요? No. 그거죠? 그죠? 그러면 응 발음은 뭐겠어요? 발음이 힘든 이유는 뒤로 와요. 액센트가 앞에 없죠. Thing, thing, ing, ing, thing, sing, sing도 되고 sing도 되지. 그지? 천천히 다시 들어봅시다. M 다시 들어봐요. 너무 확실한 거니까 다시 들어봅시다. B, 42, A. 42. B. Me. More. Lemon. Swim. Film. Some. Sometimes. Summer. Comb. Autumn. B. 42. C. 1. Sometimes in summer. 2. More for you, most for me. 3. In the middle of the film. 자, N 들어볼까요? B, 43, A. B, 43, B. New, now, sun, one, gone, dinner, sunny. New, no, knife. B, 43,
C. 1. A sunny afternoon. 2. Sun and moon. 3. 9 months. 이게 sun and moon 하는 바람에 헷갈리는데 sun 할 때 그 n 발음이고요. moon 할 때 m 발음이 또 합쳐서 나왔죠? 네, 맞아요. now moon은 n 발음이고요. 그죠? 자, 이 발음 다시 볼까요? 44a 가봅시다. B 44 A B 44 B B 44 C evening long sing singer thing bank thanks think uncle angry finger hungry longer single B 44 D 1 Thinking about things. 2. A long evening singing songs. 3. A hungry man is an angry man. Good죠? 그 전에 발음들을 배우는 것보단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Evening, long, sing, singer, thing. 지금 약간 오버해서 발음하고 있는 거 아시죠? Bank, thanks, think, uncle. 자, 확실하게 들릴 때는 뭐 알겠지만 이게 중간 어디쯤에 있다 없다 하는 느낌이 들면 single 뭐 이건 괜찮다. 하면 힘들어요. 아, 힘든다는 게 이제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Thinking about things, a long evening, singing songs, a hungry man is an angry man. 그렇다는 얘기죠. 자, 19-1 써봅시다. m 뭐죠? more 이것도 이제 연습을 안 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뭐야? 하다가 장음이야. more 이건 뭘까요? moon 두 번째는 wrong, W가 들어가는 그 wrong, 틀렸어 할 때 그 wrong이죠. 3번은 drink, 4번은 뭐예요? uncle, 참 어렵다, 그치? 어렵네. 자, 5번, knives, 나이프가 아니라 knives, 복수형 썼네요, 일부러. VZ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번 comb 머리 빗는 빗 브러쉬 말고 빗 빗과 브러쉬가 다르죠? 빗은 뭐예요? comb은 찬빗 빗 그걸 뭐라 그러지? 빗날이 있는 거죠. 납작해서 빗날들이 이렇게 있어요. 쭉쭉쭉쭉 comb은 뭐예요? 아 comb은 빗날이 있는 거고 브러쉬는 뭐죠? 두꺼운 거죠? 두꺼워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한 번에 빗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콤은 머리결을 정돈하는 거고요. 만약에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고 합시다. 근데 머리가 어디 삐죽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브러쉬를 씁니까? 아니면 빗을 씁니까? 머리 빗을 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콤. 7번은 뭐예요? thing. 8번은
stronger, stronger. 자, 19-2 봅시다. Write the words 2R with N and 3 with ang. 아, 여기 사람의 그 부위를 이제 쓰는데 두 개는 N 발음이고 세 개는 응 발음이란 얘기잖아요. 어렵구만. 자, 니. 그쵸,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nose. 코, 그죠? nose. 그 다음에 응 발음 봅시다. tongue. 이게 입처럼 보이는데 tongue이에요, tongue. 혀. 그 다음에 반지, ring. 그 다음에 ankle. 발목이죠? ankle. 19-3 볼까요? 지금 몇 분 남았지? 5분 남았네요. 하, 덥다. 자, complete the titles of the pictures using these words 라고 했어요. Complete the titles of the picture using these words. 이 picture의 title은 뭘까요? A warm evening인가요? 이게 11시란 뜻이야? 이게 뭐야? Warm evening이란 뜻이겠네요. 어, 보통 이러면 뭐 뭐라 그러죠? 열대와 혀, 열대와 열대 열대야라고 그러죠? 열대야. 어, 말이 기억이 안 났어. 어, 열대성 기후가 야, 밤에 열대성 기후라는 얘기죠.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면 어, 밤에도 덥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열대야 현상. 25도예요. A warm evening. 2번. 2 plus 2 equal 5. 그죠? A wrong answer. 이 사람 뭐하고 있어요? My hungry uncle.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지금 여기 단어 안에서 찾아서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어. Hungry uncle. 아, 아, 냉장고를 지금 열어보는 아저씨를 찾고 있는데 어, 아저씨가 아니라 uncle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4번. A single room. 침대가 single size라서 single room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5번.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Nine. 이것 때문에 그래요, nine. Nine languages. 19-4 볼까요? The woman's listening to the radio and listening to the radio and reading. 이게 가능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나? The phone's ringing. The phone is ringing이라는 얘기죠. The phone's ringing. The cat is drinking. It's snowing. 밤에, 지금 밖에 있는 게 별이 아니라 눈 내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림을 어, 정답을 아니까 이게 답이 보이는 거지. 그림만 봐서는 정답을 예상하지 하기 힘든 어, 그림들이 꽤 있어요. 자, 이거는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 오디오를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볼까요? B45. 1분 남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1분 남았는데. 어, B45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45. Example. More. 1. Moon. 2. Wrong. 3. Drink. 4. Uncle. 5. Knives. 6. Comb. 7. Thing. 8. Stronger. 자, 다음 레슨에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